우리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가족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새가족 초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를 좀 쉬고 계셨던 결석자분들도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날이어서 그렇더라도 오늘 우리 사주교회에게 또 많이 들어오시겠다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뒤에 정말 보조자 늘 정도로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분들과 여러분들이 계셔서 사실 저 칠성 목사가 오늘도 여기 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계시면 저 할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자부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귀한 시간 들여서 오신 만큼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또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인생의 답을 얻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4월 둘째 주예요. 4월 14일이기 때문에 둘째 주에는 2주차 메시지 나가거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좀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도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축복과 확신. 야, 다 어려워요. 자, 이 구원이라는 단어도 어려워요. 근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 그냥 안 다니면 되고 안 믿으면 되는데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확실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줄여서 요라고 적습니다. 1장 12절 말씀. 우리 나눠드린 교환에 하나님 말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것을 합독이라고 하거든요. 자,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구를 영접했어요? 라는 것은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우리가 영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은 누구 이름이면 이 이름은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 예수라는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마귀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이렇게 심플한 거야? 심플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려면은 뭔가 내가 도를 닦고 선행을 하고 의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근면성실해야 되고 뭔가 그래야지 좋은 데 갈 거야. 그런 막연한 종교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오늘 요거 함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구원의 축복과 확신. 요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요거 알려주는 곳이 여러분 교회예요.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 그 축복의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세상의 학교나 학원이나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예수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오는지, 그리고 이왕이면 하는 신앙생활 내가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재미있게 확신 있게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저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때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책 제목이 좀 슬퍼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 이게 뭔 말입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 아니 거짓말 하는 사람도 교회에 와면 교화돼서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거짓말을 가르친대요. 이거 굉장히 좀 약간 기독교를 약간 디스한 그런 제목이에요. 교회가 찐 복음을 가르쳐주고 진짜를 알려줘야 되는데 거짓말을 가르친대요. 그게 보면 너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아. 너 지금부터 술 담배 다 끊어야지 천국 간다. 너 헌신봉사 많이 해야지 좋은 데가. 이거 보통 저는 어릴 때 제가 교회 다닐 때도 많이 들었던 멘트거든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물론 교회 다니면 거짓말도 하지 말고 기독교인이라면 영이 술 담배도 막 안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데 그거 따라서 내가 구원 받냐 안 받냐가 결정되지는 않아요. 구원은 내가 뭔가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걸 내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술 담배가 아직은 너무 좋은 하나님 자녀. 아직은 자꾸 거짓말도 하고 아직은 착한 일을 잘하지 못하는 하나님 자녀. 이해되시죠?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 자녀 되고 그리고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잘 안 바뀌잖아 체질이. 그 여전히 나는 술 담배가 좋은 거야. 그냥 술 담배 하고 오셔요.
나는 여러분들 술 담배 와가지고 여기 막 머리 쩍쩍 갈라져서 막 앉아있어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괜찮아. 그럼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막 또 그래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왔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아마 우리 체질이 아침 10시부터 여기 와서 앉아있는 그런 체질 솔직히 아니잖아요. 아멘. 네, 아멘 나왔습니다. 네. 오시면 돼요, 여러분. 술 담배가 우리의 구원을 막 없애버리거나 천국 갈 사람 지옥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술 담배 우리 구원을 뺏어버리는 그런 악덕 기업주 같은 하나님은 아니세요. 근데 뭐 예언교회 왔더니 막 술 담배 권장하고 막 열린 교회더라 막 저 목사도 술 담배 하냐 뭐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술 담배가 사실 건강은 안 좋아서 뭐 세상에서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윤리 도덕 뭐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이거는 굳이 교회에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살아가려면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미 말하는 기본을 교회에서 굳이 또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너가 왜 예수 믿어? 아니 종교도 자유가 있는데 왜 굳이 예수 믿어야 돼? 집집마다 맞는 종교가 있고 뭐라도 하나 해서 내가 마음 편하면 되는 거고 나름대로 금면성실하게 살면 뭐가 있으면 가겠지. 보통 이제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99%의 물에 오늘 1%의 독물이 하나 떨어졌어요. 독국물. 자, 이거는 그냥 물일까요? 독일까요? 독이에요. 99% 물이래도 1% 한 방울 독 떨어지면 우린 그걸 독물이에요. 먹으면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99% 예수 얘기 물론 해줘요. 그러나 1% 다른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 독국물이에요. 우리는 100%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거기에 분명한 답을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다 나빠요. 다 이상해요. 근데 예언교회만 최고고요. 여기 안 오면 지옥 가요. 그렇게 겁은 안 주고 싶어요. 솔직히. 다른 교회 가도 천국 가요. 예, 뭐 우리 교회만 최고고 뭐 다른 교회 다 나쁘고 뭐 다른 종교 다 나쁘고 그렇게 디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 중에 하나인 거는 맞아요. 규모가 크고 맞아요. 저희들이 뭐 8,9천명씩 예배를 드리시니까 굉장히 큰 교회인 건 맞는데 그런 건 참 감사하지만 좋은 교회는 규모가 커요. 뭐 성도들이 친절해요. 근데 교회 큰 거랑 성도들 친절한 거랑 여러분의 인생에 뭐 그렇게 별로 뭐 중요한 거 없잖아요. 뭐 영향 주는 거 없잖아요. 이 얘기하면 내가 답을 얻어야지. 오, 암에 또 나왔네 오늘. 여러분 신화생활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낯서실 거예요. 여기 왔더니 막 박수를 냅다 치고 막 찬양하고 막 아멘 나오고 막 여기 뭐 하도 이상한 우리 말해봤거든. 방송에서 막 말세 때 막 이상한 이단 집단들 막 박수 치고 막 뒤로 넘어지고 이상한 것은 아니고요. 아멘은 그렇게 될 걸 내가 믿어요. 좋은 얘기하면은 아멘 하면은 그 내 거로 싹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그렇게 될 걸 나도 믿어요. 그 축복 나도 주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멘이 낯설지만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구원받으면 뭐가 좋은데 그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확신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에 보면 어느 전도 집회에 어떤 청년이 참석을 했는데 이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되게 맞는 질문 같지만 틀려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가 내가 어떻게 하면 물 속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땡이에요. 물 떠난 물고기는 누군가가 톡 집어서 물에 딱 넣어줘야 돼요. 뿌리 뽑힌 나무가 스스로 땅으로 기어들어간 걸 저는 50평생 본 적이 없이요. 없이요. 왜? 그 나무는 누군가가 땅 속에 뿌리를 내려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턱 없는 소리. 누군가가 이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뭘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고기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물속으로 넣어주는 수밖에 없듯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력해서 이미 딱 세팅을 해놓으신 구원의 축복을 나는 그대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막 선물은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으면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거 없는데 상대방이 주면 되게 고마운 것처럼 구원도 우리가 값없이 받는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 선물 안에 축복이 숨겨져 있고 확신이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원이라 선물이 오늘 띵동하고 도착을 했는데 뜯어볼 생각을 안 해. 그러면 그 선물 아니지. 포장 보고 너무 아름다워. 너무 기분 좋아. 근데 뜯어보질 않아. 그 음식물이면 다 상하게요. 옷이라면 유행진하게. 옷이라면 입어보고. 먹을 거면 먹어야죠. 그처럼 구원도요. 그 선물을 뜯어야 돼.
그래서 그 구원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걸 내가 누려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당이라는 건물만 왔다 갔다 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교회를 와서 내 인생에 답을 얻는 마지막 노선인데 여기서 내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 하는 꼬락서니 보다가 시험 들어서 그냥 교회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약속하셔야 돼요. 예원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저는 천사같이 착할까요? 안 착할까요? 좀 착하게 생기긴 했지요. 근데 절대 착하지 않아요. 어, 예뻐요. 감사합니다. 오늘 힘 불고 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요 믿을 대상 아니에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천사 아니에요. 그나마 예수 믿고 요 검은색이 약간 짙은 회색 했어요. 어, 아직도 저는 흰색 되려면 멀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그래도 그런 말씀 하세요. 아, 그래도 예원교회 오면 사람들이 되게 활기 있고 생동감 있고 막 다 천사 같아요. 근데 몇 개월 지내보면 천사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절대 믿지 마셔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아, 저 사람도 원래 시커맸는데 이제 예수 믿고 조금 회색돼가고 조금 밝은 회색돼가고 이렇게 하나 보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이제 교회를 안 오면 이 축복을 내가 놓쳐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해? 나에게 주어진 축복까지 놓쳐? 나 이중 피해자 된다니까요. 악착같이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 나 힘들게 한 저 사람 손 좀 봐주셔. 근데 내가 내 축복은 내가 누려야 되겠어. 그래서요 내 거를 악착같이 챙기셔야 돼. 어, 그래서 제가 우체부 비유를 많이 말씀드려요. 우체부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가 욕을 하면서 줘. 죄송해요 인상도 더러워. 막 이러면서 편지를 막 휙 던져주고 막 욕하면서 갔어. 그럼 내가 기분 나빠서 편지 안 받아 이러면은 일단 나는 두 번 피해자가 돼요. 중요한 문서도 놓쳐요. 그다음에 그 우체부 때문에 기분도 상해요. 우체부는 신고하세요. 그냥 신고하세요. 좀 교육 좀 잘 시키라고 하고 편지는 챙겨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연애 편지를 쓰신 것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란 편지를 전달하는 기독교인들이 잘 믿는 기독교인도 있지만 아휴 믿는다면서도 저 모양 저 꼴이냐 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인정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아이고 나도 예수 안 믿을란다 이러면 누구만 손해면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 신고해버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예수 안에 축복 누리세요. 저는 예수 믿는 축복이 죽어서 천국 가는 축복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뭐 벌써 와서 앉아있어요. 요양원에서 숨 넘어가기 직전에 믿으면 되지. 그저 막판에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축복은 이 땅에서 보장받는 축복이 있어요. 저는 직장생활도 했었거든요. 직장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였어요. 주일날 예배 딱 갔다 오면 저녁부터는 이제 내일 그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컸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재미가 없는 거지. 주일을 좀 쉬고 싶은데 내일 업무랑 한 주간을 생각하면 그건 또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삶 따로 신앙생활 따로니까 나한테는 이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다니까요. 종교생활 자체가 나한테는 짐이야 짐. 차라리 교회 안 다니면 쉬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느꼈던 건 한 주간의 삶과 이 주일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시더라고요. 내 직장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문제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걸 이제 맛보기 시작하니까 오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어, 진짜 내 문제도 해결되는구나. 어, 이게 어, 나한테까지 아니 나 이렇게 믿음 없는 나한테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야? 그 저는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바쁜 시간 내서 사실 올 수 있는 여유들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왔다는 건 이제는 제대로 예수 믿고 그 축복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당연한데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제대로 된 그 응답을 누리시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되게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맛을 받고 체험을 했으니까 그거 안 한 사람이 하면은 이제 사기치는 거잖아요. 예, 그 체험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문제들 있으셔요. 저희 예원께 오시는 새 가족분들 보면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들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자살 시도도 해보고 또 공황장애 우울증도 악몽 꾸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신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를 갖고 오시는데 여러분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왜 나는 돈을 번다고 버는데 맨날 이렇게 새나가? 나는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돌아보니 자식들도 그렇고 집구석도 그렇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이 무능하거나 금명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여러분 인생을 족쇄처럼 딱 잡고 있었어. 물 떠난 물고기는 뭘 해도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유기농 먹이를 줘도 행복하지 않아요. 뿌리 뽑힌 나무는 아무리 좋은 양분을 주고 해줘도 그 나무는 이미 뿌리가 다시 땅속에 내리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 문제가 그냥 잡초의 뿌리처럼 갖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겠습니까?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일한 존재고요. 사탄, 마귀가 사주, 팔자, 운명이라는 덫을 확 던져서 거기에 우리를 다 가둬버렸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저는 이런 거 신앙생활할 때 알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체계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저도 이런 좀 생활적 교육 좀 받았으면 좀 덜 헤매고 더 헤매고 더 빨리 신앙도 컸을 건데 저는 이런 근본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맨날 그냥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뭐 이런 문제 누가 알려줍니까? 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간, 뿌리와 같은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였고 죄라는 문제였고 사단에게 장악된 부분, 이 문제가 내 인생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잡초도 뿌리부터 뽑아야지 위로 더 이상 자라지 않듯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멸절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 제가 지금 근본 문제 말씀드렸어요. 1번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 여기에 다 빠져있는데 여기서 건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면 구원, 요런 단어도 어려우실 거예요. 구원, 뭐 10원, 20원, 그게 아니라 구원이란 건 건짐을 받다라는 뜻인데 어디에 빠져 있었냐? 하나님 떠난 문제에 죄 가운데 사단의 손안에 우리가 이렇게 빠져 있는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쏙 뽑아내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이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걸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있어요. 인간은 행복해지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 열심, 노력, 방법, 의로움, 선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신을 찾아가는 행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을 보면은 막 착한 일 하고 덕도 쌓고 의로운 일도 많이 하고 구제봉사도 해서 뭔가 신을 찾아가는 행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인간은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지난주 제가 영접 메시지를 우리 그 언니소울에서 행사할 때 제가 11시 반에 영접 메시지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해적선, 해적선 비유. 해적선에 탄 해적이 밥도 짓고 독서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말도 잘 듣고 그거 한 것만 보면은 다 잘했어. 100점 줘야 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해적이야. 해적의 애를 도운 것뿐이야. 그 사람이 해적선에서 넌 너무 잘했어. 훈장을 주겠어. 해도 그거는 해적의 애를 열심히 한 것뿐이에요. 아니 같은 일을 해도 해적선에서 한 거는 해적의 일이야. 그럼 밥 짓고 청소하고 독서하고 엄마 말 잘 듣고 이게 좋은 일을 해적선 밖에서 하면은 칭찬받지.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의, 열심, 노력, 선행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린 꼭 영적 해적선과 같이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에서 오는 어떤 의로움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직분을 주십니다. 저는 최수정 목사예요. 여러분도 이름이 있고 또 이 직함이 있듯이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물가수의 고들정자 쓰거든요. 예수도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해서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에 다 뜻이 있죠? 예수님도 이 이름값 하러 오셨어요. 구원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을 갖고 오셨어요. 회장님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만천하 직분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에요. 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죄라는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사탄마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실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다 장악돼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몰랐구나,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직분을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을 임명해서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거든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직분이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이고 왕이라는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품고 있는 걸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성을 상징하는 참자가 앞에 딱 붙어요. 참. 여러 왕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한 왕이에요. 여러 왕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고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참 왕으로 와서 가짜 왕으로 타는 사탄마귀를 물리쳐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 문제 해결받는 길이요, 사단의 손에서 사주팔종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요 오늘 끌려왔어요. 저 다음 주부터 올 계획이 없수다 해도 괜찮아요. 전 너무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세요. 예, 저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맨날 똑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과의 만남은 한 번의 만남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한 번의 만남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꿔버려요. 예,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답을 주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딴 거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아, 예수라는 분이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분인데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인생의 이렇게 근본 문제 세 가지 이거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떠난 걸 만나게 해주시는 직분,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사탄마귀를 이기는 창왕.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오늘 하나님 만나고 오늘 죄 문제 해결받고 오늘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방끈이 길다고 뭐 내가 착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잘생겼다고 집이 부자라고 금수저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박보람 씨라고요. 이제 서른 살 됐는데 요번에 막 기사가 많이 떴어요. 가수예요. 젊은 가수고 막 신곡 발표도 하고 한 10년 활동했던 가수인데 이제 친구 지인들하고 술 한잔 하다가 그 지인 집에서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이제 죽은 거예요, 이번에. 근데 이제 사인을 이제 좀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뭐 심근경색이든 뭐든 하여튼 갑자기 쓰러졌으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 나이가 젊다고 해서 더 오래 살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 많이 하는 게 제가 이 새가족 사역 하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장년층들 사역을 같이 했는데 정말 1년에 한 40번씩 장례를 했었어요. 그러면 진짜 8개월 된 아가 장례도 해보고 101세 된 할머니 장례도 해보고 10대 아이들 장례도 하고요. 막 20대, 30대 장례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의 장례는 오토바이 사고 아니면은 자살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집들 이렇게 보면은 막 18살 아이들도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참 자살이 많아. 자살이 참 많은데 와, 그 101세 된 우리 권사님의 한 살을 뛰어서 이 8개월도 뭘 채우고 이 아기는 가는구나. 그럼 이 아기 장례는 여러분 빈소를 안 차려요. 일방적으로 아기들은. 그래서 정말 냉동고에 꼭 사가게 짝 같은 데다가 넣어놨다가 그리고 바로 그냥 화장터로 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냉장고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래서 기도해주고 안치실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저희가 장지로 출발을 하곤 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면은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인 게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 꼭 땅 따먹기 인생이랑 같대요. 땅 따먹는 거. 우리가 막 어릴 때 막 땅 따먹기 하다 보면은 많이 따면은 막 신나고 땅 따먹기 조금 하면은 막 화나고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엄마가 홍길동아 밥 먹어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땅 따먹었던 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뭐 많이 따먹고 상관없어요. 밥 먹어야지. 이러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에서 내가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재물이 있어도 좀 여기다 움켜쥐고 가면 얼마나 좋아. 제가 필리핀 마닐라 갔더니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가짜 돈, 누런 종이 돈을 막 태워서 막 올리대요. 이게 저승가는 노잣돈이라고 믿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가짜 돈을 막 태워서 연기를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짜 돈이지 뭐. 가는 뭐 저승가는데 그게 뭐 노잣돈 정말 돈 끼고 가겠어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래요. 땅 따먹기와 같아요. 많이 따먹고 살지만 결국 우리 초록 같은 인생이라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결국은 떠나고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땅의 삶은 굉장히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례 생각할 장례식 할 때마다 항상 그 생각해요. 나도 개인의 장례가 있을 거고 또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7년 전에 치르면서 저도 이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직접 유족이 돼 보니까 아,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이랬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온 동안 뭘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면 하나님 만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막 명복을 빕니다 이런 기도하지만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룰이 있어요. 이 몸과 영혼이 지금 함께 우리가 공존하거든요. 영혼과 몸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분리되는 거를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쓴 거 보면은 우리의 영혼은 몸을 죽지 화장하면 한 줌에 흡수되지만 영혼은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전에만 반드시 영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때 만날 수 있어요. 뭐 죽은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영접하게 해주시고 근데 죄송하지만 이미 안타깝지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 있을 때 이 땅에 내가 호흡을 붙이고 살아갈 때 그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한번 받고 나면 그거는 영원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셔요. 저를 위해서 영접하지 마셔요. 뭐 최수정 목사 언제 봤다고 그렇죠? 예원고에나 여러분 모시고 인도자 위해서도 예수 믿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그걸 끌려오시잖아요. 예수 믿을 이유를 못 느끼면 반드시 몇 개월 뒤에 우린 다 교회 떠나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 믿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후대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예,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제가 후대 아이들 교육을 한 20년 해봤거든요. 그 상담학도 공부해보고 이런 교육학적으로도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거를 한 23년 동안 현장에서 봤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문제덩어리 아이들 놔두고 오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기도하셔요. 거기서 잔소리 10번 100번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영접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아프지 않아요. 영접하는데 돈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요. 목사님 저 아직 아무 준비도 안 됐어요. 저 부담스러워요. 좀 급한 불 좀 끄고 다음에 와서 할게요. 물고기가 물을 떠라 있는데 아이고 내가 좀 급한 일 좀 보고 나중에 행복해지면 물속에 들어갈게요.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급한 불도 꺼져.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미루지 마시고 아무 준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바구니 돌려서 돈을 걷는다거나 지금부터 착한 일 했는지 거짓말 했는지 그거 다 따져가면서 그렇게 가누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얻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접기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마음만 활짝 열어주시면 돼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구나. 오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 죄라는 문제도 한번 싹 씻긴 받고 내 인생에 좀더 똑같았던 사탄마귀 있다면 다 물리쳐 주세요. 공짜인데 이거 못하겠어요. 공짜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시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어디에 들어와달라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아무 느낌 안 나시죠?
별로 우는 분들도 없네요. 예. 안 울어도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여태까지 우린 그걸 되게 어렵게 생각해 왔어요. 아, 일단 술 담배 하지 말라는데 술 담배를 끊을 자신은 없고. 에이, 그래 귀 못 가겠네. 괜찮아요. 술 담배가 우리의 구원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중에 똥냄새 나게 하고 나중에 써지면 그때 조금씩 끊으시면 돼요. 그냥 아직은 술이 너무 좋은 이제 하나님 자녀 되신 거예요. 예. 아직은 부부싸움 겁나게 많이 하는 하나님 자녀 되신 거예요. 예. 아직은 부모님 속을 시커멓게 만드는 하나님 자녀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신분 바뀌진 않아요. 물론 앞으로 우리가 부부랑 뭐 부모님 말 잘 듣고 이런 거는 다음 문제. 일단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진행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축복 알려드려요. 이제 선물 뜯습니다. 이제 구원의 선물 포장 뜯어요. 자, 어떤 축복이냐? 네 번째, 일곱 가지 축복. 에게 무슨 일곱 가지밖에 없어요.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는 돼야지. 그걸 다 적을 수가 없어. 이걸 다 적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일곱 가지로 짧게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세 가지 신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네 가지 권세가 주어졌어요. 여기 써머리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는 신분 뒤에 권세가 따라오듯이 신분이 먼저 와야 돼요. 자, 이제 어떤 신분이 주어졌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셨어요. 아까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라고 하셨죠. 제가 여러분 속을 뚫고 못 들어가. 저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성령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상태로 여러분 안에 이제 내주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요. 눈에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떤 기로에 섰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건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뭐 저 기도해도 뭐 응답도 안 주시고 뭐 요거 내가 또 다음 주에 확 풀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A를 구했어요. 오케이, 바로 들어줄게. A 하나님 응답 주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A 주세요. 야, 너는 A가 필요해서 구했지. 내가 볼 때 이건 너한테 별로 좋은 게 못 돼. 장기 전으로 봤을 때 너한테 도움이 안 돼. 내가 다른 거 B를 준다. B 기다려. 지금보단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뒀다 더 좋은 거로 A++로 줄게. 근데 우리는 요거만 기도응답인 거야. 에휴, 기도해도 소용없대.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고 딴 거 줬대. 이건 이제 B야. B. 그럼 하나님이 기다려.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요거를 못 봐. 여러분, 요거만 기도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다른 거로 채워주실 수도 있고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은 너가 준비가 안 돼서 뭐 애기 5살짜리한테 5억 쥐어주면 그거 관리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보면서 주신 거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또 기도를 거창하게 하면 우리는 못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붙여.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민, 소원 넣고 그 다음 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저는 이제 아파, 몸이 아파. 하나님 아버지 일단 불러. 아버지 일단 불러놓고 아버지 관절이 아파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하고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기도 완성. 그러니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이고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세팅하고 중간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뭐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쉬워야지. 무조건 세 가지 여러분들의 기도는 순수해요. 무조건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권세가 있어요. 사탄을 이긴대요. 뭔 말이. 아까는 사탄에게 잡혀 있었는데 이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감사한데 빠져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까지 있어요. 그게 예수 생명, 예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생활하실 때 이 사단을 어떻게 꺾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불쾌해, 화가 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너무 눌리게 만드는 환경이 있어. 그러면요, 이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또 불러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가족끼리 막 이간식 그 문제를 통해 역사를 누구? 얘 꾸짖어야지. 사탄마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흑암을 꺾는다라는 표현이 이 사탄 결박이거든요. 그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거 뭐 날개 달고 천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헬퍼 도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이란 날 처음 살아가요. 오늘도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셔서 천군천사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 배경 나타난다는 건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이젠 천국 시민이 됐어요.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 갈지 안 갈지 난 그건 모르겠어. 영접해놓고서 그 말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 아시죠? 영접했다는 건 뭐예요? 천국 가는 티켓을 땄다는 거예요.
예약이 돼 있어. 천국 자리가 예약이 돼 있어요. 또 보통 이래요. 아이고 내 죄를 사한 것도 고마운데 무슨 천국까지? 에이고 난 그것까지는 필요 없어. 그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천국 티켓은 죄사함 받으면 무조건 천국 티켓 딴 거예요. 그래서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이 누리시고 죽음 이후에도 보장된 천국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호적 등본에 홍길동 내 이름 기록되어 있어. 그 자부심 가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권세 몸에 여러분들 증인으로 세울 거예요. 아, 저 분명히 망할 집이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집인데 희한해, 희한해. 그때마다 저렇게 뭐가 누가 도와주나 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증인으로 쓸 겁니다. 진짜 여러분, 저 사기꾼은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하면 여기 막 덜덜 떨려요. 포커페이스가 안 된다니까요. 안 예쁜 사람한테 예쁘세요 하면 여기 막 덜덜덜덜덜덜. 그 사람들이 다 알아. 거짓말하시죠, 다 알아. 저는 이렇게 막 아부 뭐 이런 거 사실은 좀 못해. 아부도 못하고 저 이제 하나도 안 떨리잖아요. 믿어보세요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오늘 10시에 뭐 이런 교육 있다더라. 와보니까 만나고 교육되잖아요. 의심하고 안 왔으면 안 만났지만 오니까 만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으면 나한테 그대로 이어지는데 아유 되겠어 하고 안 믿으면 그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은 다섯 가지 확신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은 건 여러분 이제 아까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셨죠? 그럼 구원 받으신 거예요? 네. 아들이 있는 자기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기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기는 생명이 있고 음에 우리 집은 딸만 둘인데 아들이 없으니까 나는 생명이 없는가벼.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여기서의 아들은 나 참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원맨쇼 많이 하는 것 같아. 목사 좀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들은 사람이 낳은 그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와닿아요. 저한테는 인생 성구예요. 저 구원에 확신 1도 없었어요. 항상 내 기분, 내 컨디션. 오늘은 왠지 하나님 나 이뻐할 것 같고 구원 받을 것 같고 또 예배 땡땡이 친 날은 아이고 나 같은 거. 막 이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그냥 믿음 좋은 권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지 저는 하나님 진짜 느끼지도 못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힘을 얻었어요. 예수 영접했잖아. 그럼 나 구원 받았네. 뭐 내 컨디션에 따라서 구원이 막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영접하셨습니다.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인도의 확신 가지셔야지. 내 명처 의지하지 마. 범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 여러분 문제사건 예수 믿으면 문제사건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수 믿는데도 문제사건 와요? 예수 믿으면 보통 막 문제 다 없어져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자, 예수 믿으면 문제 사건이 올까요 안 올까요? 더 와요, 더 와요, 더 와요. 예수 믿으면 문제 사건 하나도 없어진다. 그런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이 땅에 우리는 육을 입고 사는 동안 문제 사건은 계속 와요. 목사도 코로나 걸리고 목사도 암 걸리다니까요. 아, 걸려요. 오히려 저기 산에 계신 스님이 훨씬 건강하시지. 이거 백발번뇌 아직 계속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문제 와요. 그리고 없던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있던 문제도 사라질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 옵니다. 죽을 때까지 관뚜껑 들어갈 때까지 와요. 근데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잡아먹지는 못해요. 전에 그 문제가 스트레스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막 죽냐 사냐 잠 못 잤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문제를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원인도 알게 되고 또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만남도 주실 것이고 지혜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 승리학신한 거 보면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신다고 피할 길도 주신다고 이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뒷장 볼까요? 기동답의 학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A가 A로 나오는 것 많고 응답이 아니라 B도 올 수 있고 때로는 F플러스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응답받는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사죄의 확신은 보면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게 최고의 지옥이에요. 우리 죄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보통 착한데 눌려. 막 비교의식에 눌리고 열등감에 눌리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막 스스로 눌리고 아이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못해서 저거 못해서 맨날 주눅 들어. 여러분 자식이 주눅 들면은 사랑스럽습니까? 자식도요. 때리면 도망가는 놈이 차라리 낫다니까요. 바보같이 또 맞고 있어. 부모가 때리는데. 그러면 부모 속상해서 더 패. 근데 저는 맞는 과. 저희 언니는 도망가는 과. 참 생각해보면 도망가는 것도 능력인데 부모 마음은 차라리 이놈의 자식이 맞으면서 좀 도망 좀 가지. 또 그걸 맞고 있네. 그럼 속상해서 더 때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늘 주눅 들고 뭐 긍긍하게 사는 거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이 헌신 봉사하고 뭐 구제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그건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여영국에 오시면 여러분 일단 내가 행복하고 보자. 내가 인생에 답을 좀 얻어보자. 제대로 한번 살라볼란다. 요 욕심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헌신하시고 헌금도 나중에 하셔도 돼. 일단 그거부터 답을 얻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재밌게 하셔야지. 어떻게 눌러서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섯 가지 확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요거 다섯 가지 딱 세트로 묶고 가시는데요. 자, 구인승기사. 몇인승기사. 구인승기사. 뭐 구인승 버스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사로 생각하셔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누가 뭐래도 난 구원 받았어. 자, 이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 믿음은 들음에선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사람도 자꾸 듣고 만났을 때 신뢰가 생기듯이 여러분들이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하는 거 볼게요. 사람의 일생 이 이야기가 보면 신이,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는 아니에요. 신이 이제 각각 그 수명을 줬어요. 사람에게는 25살 수명을 주고 소에게는 60년, 개에게는 30년, 원숭이에게는 30년인데 소나 개나 원숭이가 보니까 야 평생 일하면서 60년? 오 안 돼 나 30년만 살래. 개가 평생 집 지키면서 30년? 오 난 15년만 살래 하고 15년 벌었어. 원숭이가 재롱 피우면서 30년? 어 길어 난 그냥 15년만 살래. 그렇게 해서 15년 30년을 벌였는데 인간이 다 놔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25년에다가 15도하고 30도 했더니 85세야. 보통 85세.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25살 때까지는 개념 없이 살다가 그 다음부터는 소같이 30년만 일하다가 이제 15년 집 지키다가 이제 마지막 노년에는 이제 원숭이처럼 재롱 떨면서 손주들 앞에 뭐 이렇게 이런 스토리예요. 예, 보통 이런 순환이죠. 이런 사이클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멋진 중년과 노년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일곱 가지 축복, 다섯 가지 약속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그 우측에 기도문에 제가 싹 요약해서 넣어드렸어요. 우리 기도문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